한국교회는 지난 수년간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로부터 약 4,000명의 유대인이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알리아하였고 올해 5월 서울에서 제1회 알리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100분의 한국교회 리더분들과 세계 최대 유대기관인 GC 에이전시의 CEO 및 리더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을 주제로 함께 연합하는 감격의 순간을 나눴고 7일간 한국의 여러 교회에 방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알리아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참 중요한데 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참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한국의 여러 교회 각계각층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돼서 오늘 이렇게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올까 했는데 정말 왔네요. 앞으로 이제 2회 3회 오늘 패밀리가 주최하는 이런 이 알리아 컨퍼런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는 날이 같습니다. 네. 알리아라는 이 하나의 사역에 저희도 하나의 또 가정으로서 참여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더욱더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로 오래오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던 분들 또 몇몇씩 기도하시던 공동체들의 다 같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알리아를 이루어나가는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함께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때에 한국이 가장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오늘의 이 첫 행사가 너무 뜻깊고 It was my first visit to Korea and even the first time to be connected with personally with Christian friends of ours. I'm thrilled to learn that there are so many churches and Christians that love Israel in the way that I've seen and which was beyond anything I could have imagined. I hope that there will be a deeper unity between Israel and the Korean churches in the future. As we're saying, Korea and Israel are one.